아, 이제 몇 가지만 하면 밀린 신문 다 하네요. 요즘에 저는 그 LG 그룹이요. 굉장히 미래를 잘 내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삼성은 기울고 LG가 좀 뜨고 있어요. 뭐 SK나 두산 같은 데는 뭐 일부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LG가 좀 강해요. 제가 미래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역시 어떤 기업을 이끌어가는 어떤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마인드의 문제겠죠. 그런 얘기하고 싶고 이번에 그 김용균법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인데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선진국 수준의 20분의 1, 30분의 1이에요 아직도. 이거 계속 이 정도 법 가지고는 또 비슷한 사고가 좀 줄어들겠지만은 계속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또 위험한 것들, 위험한 작업, 물질을 다루는 작업의 외주화 금지 그런 게좀 들어가고 했는데 상당히 좀 제한적이구나. 뭐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생각이 나네요. 이거 세계에서 가장 긴 36개월 대체 복무. 이거를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지금 현역병이 18개월이니까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업무 강도에 따라서 기간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 충격적이에요 좀. 그래서 지금 정부 안을 보면 정부안을 보면, 정부안 어디 갔어? 오려놨는데. 교정시설 외에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도 대체 복무 기관으로, 명시됐다. 제도 정착 후엔 의료, 요양시설, 환자나 노약자 수발 등 복무 분야가 다양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화됐을 때그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더 개고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로 해서 그때그때 시행을 해가면서 수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마르셀 뒤샹,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마르셀 뒤샹 병기 샘까지 하고 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르셀 뒤샹의 샘은 뒤샹의 여자친구, 애인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한 애인이었, 여자죠. 이것을 공모전에 내려고 했는데, 낙선할 게 뻔하니까, 뒤샹이 당시에 심사위원이었고, 좀 힘이 셌어요. 그 어떤 전시회에.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이거를 전시하면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전시했다. 근데 이후 반응이 좋으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낸 것도 하나의 예술 행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어서 넘어가 버린 것으로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게 더좀 믿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정말 타임머신 타고 가봐야 알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미술책에 이 계단을 내려오는 나분과 계단을 내려오는 여인 제목을 살짝 까먹었는데 이거 뭐 시험에도 나오고 했던 그림이에요. 이거 계단을 내려가는 이맨 왼쪽 이 그림.
이 그림이 이제 입체파하고 피카소하고 거의 동시대 그 입체파적인 그림이고 마르셀 뒤샹은 그림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일찍 레디메이드로 갔다라는 평이 아주 많네요. 아, 그리고 이제 미술관 얘기 나온 김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화가로서 아주 기쁜 이야기고요.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한다. 아, 뭐 이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금을 인상한다. 문화 누리 카드가 내년에는 아무튼 2019년부터는 8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주는 문화 이용권이죠. 그것과 함께 또 기분 좋은 소식은 종부세가 오른다. 종부세가 2%에서 3.2%로 대폭 종부세가 오르고요.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여러분, 연 2천만 원 이하면 200만 원도 포함되고 20만 원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근로장려금. 경유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 감면.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이게 좀더 축소됐을 겁니다. 신혼부부. 아, 자, 넘어가고요. 자, 2019년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에 대한 트렌드가 빅데이터, SNS 빅데이터가 변하고 있는 게 아주 간단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라별 행복도 이거 어떻게 매기느냐는 뭐좀 달라지겠지만 어쨌건 우리나라는 OECD 거의 꼴찌입니다. 행복도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오, 캐나다가 행복지수 굉장히 높네요. 이야, 그렇구나. 아, 그렇게 국민들이 행복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선택의 자유 항목에서 살면서 옵션, 어떤 뭔가를 선택권의 자유가 있다 해서는 95위, 139위 막 이래요. 완전 후진국이죠. 이게 좀 우리가 남들을 의식하는 문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더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이기주의자 또는 이타성을 지향하는 이기주의자, 뭐 그렇게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전체의 건강, 생태적인 실천을 하는 개인주의자, 뭐 그런 식으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행복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여기서 큰 글씨로 된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그 변해가는 건데, 돈과 성공에서, 크게 보면 돈과 성공에서 건강과 여행으로 가고 있다.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돈은 건강으로 바뀌고, 성공은 여행으로 바뀌었다. 즉, 성공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으로 바뀐 거죠. 체험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돈이 아니라 몸이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건강하게 여행을 할수 있어야 되고 가족과 자녀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는 게더 행복하다.
가족과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웃긴 게 인물관계 행복에서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엄마가 있어야 행복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물 관계에서 남편은 아주 조그맣게 나오고요. 아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가족 크게 나오고 엄마 그다음 남편 작게 나오고 엄마 바로 밑에가 친구네요. 그러니까 엄마와 친구 좀 비슷하고 그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인간관계. 근데 아빠가 없어. 하긴 뭐 제가 우리 애한테 하는 걸 봐도 이해가 가요. 거의 뭐, 무관심한, 사회적, 그러니까 뭐, 저는 제 아이나 남의 집 애나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좀 원망스럽겠죠. 그다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는 건강, 여행, 그다음에 선물. 어떤 그 선물이 오가는 관계인가.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 그다음에 사랑.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게 그냥 가장 마음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인 거죠. 키케로가 그랬던가요?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미덕이 안 나온다. 모든 다른 미덕을 감사함이란 엄마가 낳으니까 그런 이야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제가 과거에 이제 화실도 불라고 했을 때그 불난 바닥에다 썼던 게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선 이벤트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만하길 다행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늘 해요. 근데 그 마법 그게 마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화위복이 늘 되는 거를 느끼거든요. 누구 탓남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지금 당장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죠, 신에게. 그러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오히려 도화선이 돼서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평행우주가 펼쳐지는 그런 걸 저는 이제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에 몰아서 세 번씩이나 신문 비전을 녹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굴지라는 게 손가락을 굽힌다는 뜻이죠. 10개. 굴지의 세계적인 예술가가 된다라는 것, 또는 굴지의 화가가 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BTS 활동하는 거 보세요. 순수 예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굴지 예술가가 나올 것이고, 나와야 하고,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열 손가락은 아니지만 어쨌건 발가락까지 합쳐서 한 10년, 15년 내에 그렇게 성장을 해보고요. 저는 20년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6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지금의 이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20년 동안 왜 20년이 걸리냐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긴데요. 그 나라의 기업가들, 부자들, 그리고 컬렉터들은 자기 나라 작가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미국이 팝아트를 띄웠던 이유가요. 앤디 워홀, 그다음에 잭슨 폴록 등의 그 미국 작가 중에 팝아트, 세계적인 작가는 팝아트를 미국이 왜 띄웠을까요? 그 당시에는 유럽 작가, 영국 작가에게 미국 작가들이 이렇게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죠. 근데 미술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양해지고 또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팝아트가 뜰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도 팝아트는 굉장한 유행을 하고 있죠. 뜰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했지만 작전상 미국은 미국의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도와준 거죠. 그리고 좀더 팝아티스트를 스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작용을 했죠. 그렇게 앤디 워홀과 잭슨 폴록은 세계적인 작가가 됐고 판화 하나에 뭐 2억, 4억 할 정도가 됐죠. 판화가요. 진품 아니고 판화가. 진품은 2천억까지 가는 거 아시죠? 잭슨 블록에. 자, 그런데 중국에서 전에 얘기했지 한번 한것 같았는데 중국에서 중국의 순수 예술가들을 세계적인 예술가로 키우기 위해서 중국은 더 집요하게 작전을 짭니다. 중국의 최고 부자들에게 중국 그 공산당에서 아예 부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경매 시장에 나갔을 때 중국 작가가 중국 작가가 주가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도 중국 작가들이 뭐 500억 이상에 파는 중국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요. 너무 평범해요. 몇십억 100억에 팔린 중국 작가들은 이게 뭐야? 너무 평범한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그 아주 굉장한 철학이 느껴진다거나 굉장한 기법이 느껴진다거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작전 세력에 의해서 중국 작가들이 떴구나라는 걸 바로 보자마자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한국은 지가 커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어쨌건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중국 작가들은 좀 어거지로 성장한 세계 미술 시장에 등장한 느낌이 많이 든다. 그 실제 그림을 봤을 때 그림에서 느꼈지 읽을 수 있는 뭐 철학이니 기법이니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중국 작가들의 그림은 앞으로 더 오른다거나 할 가능성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이제 몇몇 정말 강한 어떤 힘을 가진 그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이면서 이슈가 아주 많은 그 한국으로 이슈가 많으면 그러니까 아까 그 날씨가 아주 그 변덕스러웠을 때 문학가들이 글이 써지고 예술이 나오듯이 한국처럼 이렇게 격동기에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예술들이 더 다양하게 나오게 되고 그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작가에게 전 세계적인 미술 평론가라든가 컬렉터들의 시선이 집중된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꽤 됐고. 그런 흐름이 이제 싸이 BTS부터 먼저 이렇게 터지는 거죠. 터지고 있는데 이제 이 흐름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질 것이고 전 세계 컬렉터들은 양점을 위하 관점의 힘 평행우주론 그리고 우주의 역사, 천문학적인 스토리까지 담고 있는 제 그림에 분명히 주목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그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하나로 합친 듯한 그런 표현들 분명히 다 보면 알아볼 것이고,
그래서 제가 더제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고 또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5년 내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조짐이 분명히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10년 내에 부상하게 될 것이고 20년 내에 제가 얘기했던 어떤 불치의 성과에 굉장히 접근하거나 이미 도달을 할 거다는 생각을 그런 느낌이 그런 확신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배의 신화 제가 살아서 2017년에 제그 호당 5만 원 정도에 팔던 그 당시에 20호가 100만 원, 10호가 50만 원. 실제 전시장에서 팔린 가격입니다. 2017년. 2017년에 전시장에 팔렸던 그 호당 5만 원을 호당 5억 이상으로. 그게 만 배입니다, 만 배. 그 신화를 쓸수 있는 그런 조건, 때, 그런 시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밀려오고 있다. 즉, 제가 그쪽으로, 제가 노력도 하겠지만, 그 개인의 노력으로 운명의 힘을 이길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운이 작용을 하죠. 그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걸 함께 느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을 또 내년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팔수 없고요. 내년 11월에 또한 20여 분 그림 주문을 받을 텐데 그때 뭐 가격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올리진 않을 거고. 만배 성장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 올리는 건10%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올렸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격동의 시간과 감동의 시간을 우리 한국이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해가는 과정에 또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운명을 내리고